자, 37일차입니다. 뜯어먹는 영어 중단어 37일차입니다. 네. 이것도 화면을 안 띄워놨네. 네, 화면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도구죠. 자, 일단은 여기에 음원이 좀 들어가 있죠. 음원을 먼저, 예. 네. 본인들이 QR코드를 찍어서 들으면 됩니다. 네. 자, 수업할 때 같이 한번 QR코드 찍고, 보겠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걸 발음 기호부터 하면서 공부를 해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같이 한번, 네, 발음 기호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얘는 좀 크게 할까? 화면을 좀 크게 하는 게 낫겠죠? 한번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오른쪽에는 안 보니까, 예, 네, 여기만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중 모음에서 A죠, A. 예, 얘는 AE, 그래서 N, 그러니까 A인죠. 얘는 G 사운드죠. 얘는 어, 그다음에 받침 리을이죠. 종성, 그래서 A인절, 그래서 A인절. 자, 한번 들어봅시다. Day 37. Angel. 자, 에인절 그죠? 에인절 여기 좀 강세. 요거는요 여기 좀 강하게 읽어라. 모음 위에 주로 붙었습니다. 모음 위에. 자, 그다음에 얘 투어고요. 이스트에서 합쳐서 투어리스트인데요. 예, 투 그죠? 얘는 의에 가까워. 얘는 의. 얘랑 좀 확연히 다르죠. 모양이. 예, 그래서 얘는 어에 가깝고요. 얘는 의에 가깝다. 그래서 자, 투어리스트죠. 투어리스트. Tourist. 투어리스트. 여기 좀 강세 붙었습니다. 투어리스트. 그다음에 자, N이죠. N 인물. 니은이 아니에요. 예. 우리 혀의 위치가 니은과 N의 위치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N으로 좀 해주세요. N하고 N 마지막 입모양. 아, 혀의 모양. 그다음에 우죠. 합쳐서 누죠. 누들 강하게 읽고. 우리 한글은 자음만 갖고는 소리 낼수 없습니다. 얘는 기역 음까지요. 이렇게 해서 그 그죠? 디귿 드. 그런데 영어는 자음만 갖고도 소리 낸다. 얘는 우리가 그냥 드라고 해요. 드. 그 모음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더도 되고 디드 되고 도도 되죠. 예, 드라고 드 디귿 디귿 드 다르죠. 디 혀의 위치 드 혀의 위치 달라요. 그래서 드 하고 요건 러 그래서 누들 그러니까 누들 이렇게 국수 면발 봅시다. 누들 그다음에는 M 할때입 모양 혀 모양 혀의 위치 M 그다음에 이죠 이 그래서 미 길게 트 미트 고기 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봅시다. 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브 얘는 브죠 브어선 태양의 그선그 소리 가버트 엔, 자, 버튼 됩니까? 아, 버튼. 들어봅시다. 버튼. 버튼. 아, 얘는 선생님은 완전 콩글리시로 버튼. 얘는 버튼. 오케이. 버튼. 그다음에 트. 얘는 애벌레의 입모양. 애벌레 할때그 애. 그다음에 사과 애플의 애에서 얘는 크, 택, 택시죠? 택시. 크, 혀뿌리가 성대를 살짝 막는 것 같죠? 택시, 크. 자, 들어볼까요? 택시. 택시. 그다음에 얘는 시.
얘는 오우의 오프 오우서 포우죠. 포우 어엄서 포엄서 포엄 뭐라고 할까? 포엄 포엄 아 오우를 빨리 발음하네. 포엄 응? 시 다음에 8번으로 내려갑니다. 8번 8번 자 8번 자 브자프 얘는 합쳐서 유입니다. 유 예, 유 얘는 반자음의 반자음 그래서 우에다 하나 더 붙어서 유 뷰티 자, 뷰티 뷰티 근데 T 사운드를 뷰티 자, 뷰티 예. 아름다움 미인 자 그 다음 단어 내려갑니다. 자 브 죠 에 앤드 밴드 자 밴드 티 요즘 학교에서 밴드 활동 많이 하죠. 예 그 비대면 수업 관계로 그 과제물이나 뭐 과제물 제출도 밴드로 하고 출석도 밴드로 하고 그렇습니다. 악단, 악대, 밴드 D. 자, 들어봅시다. Band. Band. 그래서 다음에 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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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오이죠, 오이. 오이. 그래서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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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 명사, 동사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자, 얘는 B. 자, B. 얘는 에, 그래서 bat, bat, bat. 자, 야구 우리가 방망이를 bat라고 하고요. 또, 예, 박쥐 있죠? 예, 동굴에서는 박쥐, bat. 그래서 batman 있었죠, batman. 예, 그래서 자, bat로 공을 치다도 있고요. 예, 여기, 예, 요거 er 붙으면 사람인데 모음 하나, 자음 하나 할 때는 자음 하나 더 쓰고, 예, 더 쓰고 er 붙였습니다. 그래서 better, better. 야구 타자를 말합니다. bat, bat. 다음에 자 얘는 우, 우. 얘는 a, 그래서 way, 그래서 waste, 그래서 waste, waste, waste. 낭비하다 또는 쓰레기, 이 낭비를 뜻하죠. 네. 자 갑니다. 다음에 pay. 자 p, 네, p, 네. A, 그래서 pay, 지불하다, 그죠? 네. 다음 내려가서 자, 자 어, 저 어, 얘는 어, 그죠? arrive, 그래서 arrive 하면 도착하다 그다음에 forget, forget, 어, 안 들었다 pay, arrive 자, 왜 그 뭐를 못 들었을까요? 웰컴 가볼까? 아, pay, pay. 다음에 arrive, forget, forget. 있습니다. 다음에 자 형용사이면서 동사인 것들입니다. 형용사. 쿨이 멋진. 요즘 쿨하다, 멋지다. 예. 그다음에 시원한 거 있고요. 냉정한 도 있대. 그다음에 쿨하면 어떤 뜨거운 음식을 시키는 거를 쿨 그래. 또 자연적으로 식다도 쿨 그래. 자, 요건 뭐 되겠죠. 크, 우, 러, 서,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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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쿨. 우리가 발음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L 사운드의 혀와 쿨 할 때 그 혀의 위치가 동일한가? 쿨, L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KL은 클이야, 클. 클 얘는 이어죠. 이어서 이어니까 합쳐서 클리어 그죠. 클리어 클리어. 이 L 사운드는요 앞에 단어 종성도 주고 뒤에 단어 초성도 줍니다. 그래서 클리어 그래서 클리어 들어볼까 한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clear 자 클리어 quiet 어우 quiet 같이 갔다. 아 자 quiet 는 quiet 크 자 Q는요 U랑 같이 다녀요. 그래서 코어, 그래서 코어, 코어, 코어. 네. 여기 I죠? 합쳐서 quiet, quiet,
so quiet. 다시 한번. Quiet. 응, quiet. Be quiet 할 때. 어? 자, 그 다음 치우고 해서 내려갑시다. 자, 얘는 현대의, 현대, 현대적인 마, 그죠? 드, 언, 서 마, 전. 마전, 마전? Modern. 마전, 그죠? 마전. 그 다음에 꼬록 소리가 나네. 어, 그, 오 합쳐서 ago, 그래서 전에, 그래서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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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어요. 이거 발음 기호를 알면 뭐가 좋아요? 어,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읽을 줄 몰라? 사전 찾으면 발음 기호 있거든. 어, 읽으면 되지 뭐. 그죠? 여러 번 내 거 될 때까지. 발음 기호가 됩니까? 그러면 발음 기호 가리고 단어만 보고 읽으세요. 마던, 어고 이렇게. 그리고 요즘 그 스마트폰이 진짜 정말 좋아서 네이버나 이거 한번 들려주잖아. 비교해보세요. 내 발음과 원어민. 물론 기계음이지만. 사람 음성인가? 그래서 자꾸 듣고 입으로 말하면 내거 되죠. 네. 부탁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거 해봐야, 이거 음원 듣는데 고작 2분인가? 이거는 단어만 안 듣는 건 35초밖에 안 됩니다. 단어만 듣는 거. 단어하고 뜻 듣는 거는 대략 1분 45초예요. 거기다 단어 뜻 예문 듣는 거는 2분 43초야. 그러니까 가장 긴 게 3분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도 보통 20분, 30분 하잖아. 그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짧은 거죠. 네. 만약에 말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